중국의 전승절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 중추절에서 국경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에 메르스 여파로 주춤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제주를 찾을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용을 숭상하는 중국인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대표적 관광지인 용두암. 한동안 한산했던 이곳이 중국인들로 북적거립니다.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아 중국의 연휴가 나흘 동안 이어지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제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离中国非常近，尤其过中秋了，过国庆节了，中国人我非常乐意过这边来玩，还有身边的朋友非常乐意过来玩。 메르스 사태 이후 일주일에 100편까지 줄었던 중국 노선의 항공기 운항 횟수가 200편으로 늘었고, 전승절 연휴 기간 항공기 예약률은 70%를 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 3천명에 불과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8천명으로 늘었습니다. 메르스 여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전담 여행사와 면세점, 숙박업소 등 관광업계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한 전세기가 주 4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예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인바운드가 10월 달부터는 거의 비수기 들어가는데 비수기가 없는 상태로 가지 않겠나 하는. 특히 이달 말부터 중국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과 국경일을 앞두고 있어 모처럼 관광 특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